첫 번째 실버 미스타 워너원입니다. 지난 19일 신곡 봄바람으로 컴백을 알린 워너원. 곡은 발표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에서 실시간 1위를 차지, 수록곡 줄세우기까지 달성하며 괴물 그룹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타이틀 봄바람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운명적 재회를 꿈꾸는 멤버들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어느 때보다 이들의 컴백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 이번 첫 정규 앨범 파워 오브 데스티니가 12월 31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워너원으로서 내는 마지막 앨범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8월 드라마틱한 데뷔를 시작으로 수많은 기록과 화제를 낳은 1년 6개월이란 시간을 마무리하게 된 11명의 소년들. 19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멤버 박지우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준 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강다니엘은 마지막 앨범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는다며 더 열심히 달리겠다는 힘찬 포부를 주시기도 했죠. 이별을 앞두고 더욱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온 워너원이 실버 민스타 3위를 차지했습니다.